요즘 극장가에 백발의 노년층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향수와 공감을 일으키는 두 영화 때문인데요. 영화의 흥행 공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영화는 주인공의 삶으로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를 극적으로 연출합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헐벗고 배고팠던 피란민들의 삶을 그리고 가족을 위해 독일로 베트남으로 떠났던 아버지들을 조명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는 전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도 들춰냅니다. 영화는 한국 정서를 관통하며 정치적 이념 논란까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이 8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안에 1000만 관객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행 돌풍의 주역은 향수에 젖어든 중장년층과 노년층입니다. 관객 연령층 조사에서 40대 이상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영 중인 다른 영화와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15살 몰수 피란가야. 비유가 피란가거든. 영화 자주 안 봤는데 이 영화라도 재미있다 해서 보러 왔어. 내 자신의 모습도 들었습니다. 눈물로 나시고 그러시던 것 같던데. 예. 눈물도 한 서너 번 흘렸습니다.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흥행 돌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산골 노부부의 순회부에 노년층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두 영화의 등장으로 영화의 주 소비층이 20, 30대에서 윗세대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